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 미국이 지난 30년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우주왕복선 프로젝트. 그동안 미국의 우주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한 한국인의 역할이 컸다. Without his input and his knowledge and everything, we could have probably had a longer delay in seeing the space shuttle go back into orbit. 1986년 발사 73초 만에 폭발한 챌린저 사고로 중단 위기에 몰렸던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 그때 돌파구를 찾은 사람이 바로 우주 과학자이자 테이코 엔지니어링을 끌고 있는 정재훈 사장이었다. Jay's leadership and his knowledge and his intellect to solve that problem. 그의 핵심 기술 개발로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고 수차례에 걸쳐 화성 탐사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겠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안정적인 직장도 버리고 꿈을 찾아 떠나온 미국. 남다른 성실과 노력으로 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시급 4달러 25센트를 받던 말단 제도사에서 사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It should survive throughout. 오늘 성공을 못한다면 내일의 성공은 없습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은 없다. 언제나 직원들과의 팀워크를 강조하며 내일의 희망, 성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CEO. 그가 바로 미국 우주산업의 숨겨진 주역, 정재훈이다. 얼마 전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나로호 발사가 또다시 중단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그만큼 우주개발 산업은 100% 성공을 확신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우주를 향한 도전, 이 우주개발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은 두 차례나 대형 사고를 겪었습니다. 1986년 챌린저호와 2003년 콜롬비아호 폭발 사고인데요. 우주 왕복선을 띄우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비용이지만 두 번의 사고로 14명의 우주비행사를 잃게 된 미국은 우주개발 산업을 포기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글로벌 성공시대, 오늘의 주인공은 중단될 뻔한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만든 숨은 공로자, 테이코 엔지니어링의 정재훈 박사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사이프레스. 정재훈 박사의 출근 시간은 언제나 다른 직원들보다 빠르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Welcome to Teco Engineering. Good morning. 아침 7시에 사무실에서의 그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의 자리엔 사장이라는 직함 대신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적혀있다. 직원들이 그에게 선물한 명패다. 근데 아마 다른 직원들이 느꼈을 때에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해놨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뭐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슈퍼맨이라고 별명을 붙여주면서 어째 있는 슈퍼맨이라고. 아침 9시. 전체 회의를 소집한 정재훈 박사. 직원들에게 알릴 기쁜 소식이 있었다. My older daughter who's in American embassy in Bangkok is expecting a baby boy. So I'll become a grandpa. 지난 주말 정 박사는 큰 계약을 따냈다. I have a good news is. And they say they will work only with Teco, with us because they for the past years they have shown us so great a success in all the space shuttle program. So we have so many good news is coming in. So don't worry about all the future work. So work hard.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나 모든 직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정재훈 박사.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Like a big grandpa. So. 저희 직원들은 조그만 회사지만 저희 회사 전 직원이 그 자신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